와, 시흥 문원리 3층 석탑 보러 왔는데, 절이네요? 보광사가 있어요, 보광사. 저기 있네. 이야, 저 뒤에도, 이야, 여기부터 한번 보고요. 극락보전, 보면서 왼쪽에 있죠? 여기 있다. 시흥 문원리 3층 석탑. 시멘트로 된 단위에 서 있다가, 밑에가 시멘트란 소린가 보다. 그리고 밑에 잘 정리해가지고 위에 다시 했다는 거죠. 고려시대로 보여져요. 원래는 관문사거리 있는데, 거기에 절터에 있던 곳을 이쪽으로 옮겨왔대요. 바닥에 지지대 4개 모양이 있고, 2층과 3층 지붕돌이 깨져가지고, 저거 시멘트로 고쳤다고. 꼭대기에는 소원을 이뤄준다는 보조가 놓여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뭐가 시멘트라는 소리야? 저 안에가. 복원을, 대충 하는 건가? 어디도 돌은 돈을 났어, 돈을. 이야, 이쪽 가서 볼까요? 와, 이야, 밑에 기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원래 이런 거 열어보고 하면은 속에 누가 했고, 그런 거다 적혀 있고, 그래서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조사는 없었나? 잘 모르겠네.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모양이 잘 온전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정부 종합청사 옛날에 있던 자리 있잖아요. 과천에. 과천시청 옆에. 보광사라고 되어져 있고요. 보광사라는 절 안쪽에 있네요. 극락보전. 저 위에도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완성이 덜 됐나? 아니면, 야, 석불 입상이, 문원리에 있던 석조보살 입상. 옮겨왔어요. 높이 7.9m고요. 아유, 높이 1.7m고요. 앞면만 간략하게 선으로 조각했어요. 뒷면은 안돼 있대요. 그러네. 뒤에는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좀 짧은 무게는 세 개의 주름. 넓은 보게를 덮었고 형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로 보여진다. 오, 와.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나름 열심히 조각을 했네. 코 부분에 이런 것들은 다, 와,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되네. 거의 1800년 돼가니까 이 정도로 되는 거죠. 야, 밑에도 발 모양 봐. 발 모양 봐. 딱안 됐어. 그런 것 같아. 야, 그래도 뭐, 야, 이렇게 석조불상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은 이게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뭐 파묻거나 깨버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위치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이게 지금 이제 절이니까요. 여기 보광사라는 절 옆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계시니까 오, 야, 관악산. 와, 멋지다. 관악산이 이렇게 보이네. 잠깐 볼까? 와, 관악산 연주대가. 이야, 저 송신탑이랑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네. 저 전기탑은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 저 위에도 이제 지금 단풍 들기 시작했어요. 10월. 21일인데, 10월 21일인데,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요.
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보광사 오시면은 여기 부처님 한번 보시고 저 아래쪽에 또 석탑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